우리들 성도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성도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직면하는 것이지요. 성도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다 성도가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성도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그렇죠.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리 예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 삼부 예배자들, 우리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수도인 사마리아에 여러 이방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지요. 피를 아주 그냥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중봉기,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훗날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유다인들은 혈통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런 유다인들이 바라볼 때에 피가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는 한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면 저거는 개와 같다, 저거는 선민의 위치에서 벗어난 저건 떨거지들이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미워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계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파괴했던 솔로몬 성전을 이제 우리가 다시 짓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옛날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그 성전, 자기들도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끼워달라. 하지만 너희들은 피가 더러우니까 어찌 우리하고 한물에서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No라고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매몰차게 그들이 거절당하니까 억하심정이 생겨서 그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성전 세워버리겠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고유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게다가 이방 민족들이 갖고 들어온 우상 숭배 역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흐려져 버리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결국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영적 혼합주의에 그들은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129년에 유대의 왕이던 요한 힐카누스가 이 그리심산에 세워놓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치고 들어가서
파괴를 해버립니다. 이로써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가증스러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토 안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 자체로도 놀라운데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남편을 다섯 명이나 갈아치우고 이제 육번하고 함께 동거하면서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유대인, 그것도 유대인 남자와 이 여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자기의 과거의 속사정을 다 아는 것입니다. 꿰뚫어 보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분명히 선지자구나. 그러자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도대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도 예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선지자이시오니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아왔던, 형편없는 수준의 삶을 살던 여인입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 짐승 같은 거사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저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며 영적인 어떤 느낌을 받으니까 이 여인에게서 단박에 예배에 관한 질문이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 예배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질문에 그녀의 삶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은 예배에 관해 했지만 이 여인의 실제의 삶은 지금까지 돈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육신의 목마름, 이것을 추구하고 예배하는 삶을 지금까지 이 여인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관한 첫 번째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을 하죠. worship. 근데 이 단어는 고대 영어인, 좀 어려워요, Wirthesipe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 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어떤 존재나 대상에게 가치를 돌려 올린다. 가치를 돌려 올린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가치를 둔 대상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기준이 돈이고 모든 가치가 돈 위에 세워지는, 그는 돈이 그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성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그 성과 쾌락이 그 사람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많은 생각에, 이건 뭐 하나님도 둘째예요. 말씀도 하였던 자식에 관한 문제라면 적용이 안 되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스포츠의 가치를 두고 스포츠를 예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에, 일중독, 여기에 자기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 명예, 권력, 이것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서부터 이게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버리니까 하나님도 둘째예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잘 나오던 그러한 자매, 그런 형제가 이제는 예배는 제껴버리고 영화 보러 가고 데이트하러 다니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 남자친구, 그 여자친구가 예배의 대상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행, 그래서 주일이면 여행 가느라고 예배도 없어요. 제껴버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배의 대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라고 하지만 여러분, 삶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말에 지나지 않는, 나의 예배의 대상은, 나의 가치의 대상은 다른 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한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는 한 시간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가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에 매여서 우리가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앞서 있는 나의 가치, 나의 다른 집중하고 있는 부분, 이 우상적인 가치죠. 이것이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인생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일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가치들이, 다른 우상적인 요소들이, 다른 예배의 대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고 그렇게 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백화점 왕입니다. 12살 때까지만 그는 뭐 초등학교죠. 졸업도 못하고 그렇게 다니고 무학입니다. 완전히. 이런 사람인데 최선 다해 일하면서 미국의 백화점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전역에 대규모 백화점 수백 개를,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이 사람의 능력이 너무 탁월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나라가 힘들었을 때 대통령이 존 워너메이커, 당신이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이 검증된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존 워너메이커, 나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뭡니까? 묻자 말합니다. 저는 주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날 교회 학교 교사하는 것을 저에게 허락을 해주셔야, 반드시 그것을 지켜주셔야 제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지금 중요한 거라고 그러시오? 그러자 이 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을 오랜 약속으로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대통령의 권력도, 장관의 명예와 힘도, 사람들의 박수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서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고,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인생을 가꾸어 살아가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 사람이 무엇에 삶을 헌신하느냐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뭐와 같으냐?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의 특성과 곧 드러나는 모습들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자기의 욕망의 투영이거든요. 보십시오. 그래서 돈을 예배하는 자, 탐욕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성을 예배하는 자, 쾌락주의자, 결국 돼버립니다. 성공을 예배하는 자, 성공에 목매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고 사랑을 풍성하게 가지고 나누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배의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겁니까? 이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과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치고받고 하고 때로는 전쟁까지 하고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린 그러한 이 역사적인 배경, 이 종교적인 배경, 이 모든 배경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무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그냥 파괴해버리는 폭탄 선언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수가 되고 두 민족으로 쫙 찢어져 버린 근본 이유는 성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모습으로 드릴 때가 온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먼저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리의 폭이 아주 좁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이방 우상들을 또한 피가 섞이는 과정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의식이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진리가 오염이 되고 타락하고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배의식, 종교의식에 열광주의는 있었습니다. 막
그 어떤 민족보다도 막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꽹과리 막 난리법석 치면서 열광적인 예배. 그러나 거기에 진리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예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당시에 드리던 그 제사 제도는 얼마나 멋지고 규격이 딱 잡혀있고 근엄하고 얼마나 이 종교활동의 모습 기준으로는 더 비할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 구약을 다 믿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넓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결여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마음, 예배자의 심령, 이게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으로는 화려해 보고 겉으로는 완전 무게를 봤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썩어 시체와 같은 그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막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렇듯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예배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교정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결론을 내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형식이나 그 어떤 방법보다도 예배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뭐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놓쳐버린 진리, 진리의 예배. 반면에 유대인들이 놓쳐버린 진정한 심령의 그 영의 예배. 이 두 가지 모두 영과 진리의 예배가 함께 모두가 균형을 갖추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의 두 번째 사실은 예배의 심장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심장은 영과 진리의 예배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팔 하나 잘리고 다리 하나 잘리고 아니 사지가 다 절단돼도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죽어버리면 죽습니다. 예배의 아무리 형식과 절차와 모양새가 그럴듯하고 번지르르 해도 예배의 심장인 오늘 주님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면 그 예배는 불행하게도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등에 빠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문제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 버리면 이 예배 스타일의 문제에 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열린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충돌하고 쪼개지는 교회들도 종종 생깁니다.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을 고집하는 쪽은 말해요. 열린 예배 스타일은 이건 경망스럽다. 저게 뭔 예배냐. 점잖지 못하게 저의 예배가 경건해야지. 반면에 열린 예배 스타일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얘기를 해요. 전통적인 예배는 숨이 막힌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제 아직까지 클래식만 고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런 예배 드리다가는 하나님도 받으시는 하나님도 숨 막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뭘까요?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오직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을 성경은 말씀할 뿐이에요. 모세 시대도 다윗의 시대도 사도들의 시대도 바울의 시대도 그 요소들은 찬양의 요소입니다. 찬양. 우리 지금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올려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그 지침대로 살아가며 소망 얻고 세상을 이길 능력 얻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베푸시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예배자 삼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나의 물질,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요 세 가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거 예배의 요소들이라고 주신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시대와 문화와 흐름 속에서 넣다 뺐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거는 다 그 흐름 속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꼭 이렇게만 해야 돼. 그것은 내가 그 예배가 편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내 익숙함입니다. 내 문화예요. 나의 편안함입니다. 과거 교회에서 청년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드럼 치면서 할 때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셨던 분들이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니들이 와봐 하면서 어디 경망스럽게 이 경건하지 못하게 교회에서 기타 치고 이 니들이 뭐 지금 딴따라냐 이러면서 막 드럼 친다고 막 혼내고 쫓아내고 막 때로는 뺨도 막 때렸던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요즘 보십시오. 몇십 년 안 됐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다 드럼 치고 다 키보드 치고 다 기타는 뭐 이건 기본이고 모든 흐름이 그 시대의 문화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예배의 모습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찬양과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그 핵심적 요소들 우리가 감격하면서 부르는 마틴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이 찬양 얼마나 영감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 로마 카톨릭의 구태 가운데에 그 다락상 속에 이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하는 이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찬송을 지어서 이제는 그것으로 힘을 얻는데 그 전까지 흘러내려던 그 찬양의 곡조와 가락이 다 그 바로크 시대의 핸델과 바하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찬양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가 시중에 떠돌아다니던 그러한 그 당시에는 세속적인 그러한 노래 멜로디입니다. 이것을 차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주는 강한 성요를 가사를 붙이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는 찬송가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은혜 받는 곡조가 되는 이게 이제 문화가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물론 많은 사람들 비교적 젊은 층은 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꼬마 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이르기까지 거의 20, 30년 정도를 빠른 템포와 요즘의 그 노래의 흐름 그 속에서 이 아이들은 자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모든 이 멜로디 리듬의 그 픽스되는 그 구조가 이 뇌구조 자체가 그렇게 다 만들어져 갑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해버리면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싶고 예배를 막 쏟아내서 드리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이 그릇을 담아주질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젊은이들은 젊은 층은 그 안에서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튕겨져 나갑니다. 마음을 쏟아내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장년층 이상 되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젊은 층들의 그 예배를 향한 그 마음, 그 열망,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니드, 이 부분들을 담아줄 수 있는 그러한 문화화된 그릇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경 써줘야만 되는 측면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이죠. 젊은 피가 수혈이 돼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만 익숙해요.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지금의 유럽의 교회들처럼 흰머리만 있는 그러한 분들 남아서 젊은 층들은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젊은 층일수록 예배가 이게 너무나 규격이 꽉 잡혀 있으면 질식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돌아가 보죠. 이 예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과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가장 중요한 요소. 내 마음과 심령을 다해 예배하고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예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면 제 아무리 멋지고 웅장한 예배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예배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깊은 곳에 우리의 영에 지금 어떠한 생각과 내가 예배를 드리곤 있지만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그대로 알고 계세요. 우리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에 하면 그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찾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제테오, 이것은 desire, 갈망한다, 열망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3부 예배 이 시간 11시 30분에 드리는 전 세계의 수많은 수억의 크리스천들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입각하여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세요. 왜 다윗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에 말째로 태어나서 그것도 인정도 부모에게도 못 받아서 양 몇 마리나 밖에서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그가 발탁되어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어떻게 그가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까? 어린 목동이지만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발견 못하시는 거예요. 그를 발탁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노아가 진정한 감사를 담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주의 홍수 심판을 완전히 이제는 다 물려버리시고는 더 이상 이 땅에 홍수 심판 없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 임하여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얽매고 있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무지개가 뜸을 그런 인생이 되는 사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둘 다 기독교인이지만 얘네들이 아직 신앙이 탄탄하지 못하니까 술도 마시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요. 어느 날 아침 주일이었습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고 얘네들 운동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몸에 열 나고 딱 땀 다 빠지고 그러니까 맥주 마시자 우리 해가지고는 학교 앞에 있는 술집을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얄궂게 중간에 교회가 있습니다. 마음이 좀 걸려요. 지나가는데 주일 예배 찬양이 쫙 울려 퍼지니까 그 한 친구가 하나님이 그래도 나 들어오라나 나보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들어가자. 그러나 다른 친구는 어땠습니다. 지금 운동해서 힘드니까 우리 맥주 마시 그냥 가자 가. 옥신각신하다가 한 친구는 그냥 예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그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끊을 것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최선 다해 공부하면서 결국 그가 나중에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인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됩니다. 뿌리치고 술집 갔던 다른 친구 그렇게 술 마시고 또 다른 친구하고 술 마시고 또 다른 친구가 술 마시고 막 술술술 하다가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이 돼서 나이가 들어 어느 날 또 술집에서 술포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쳤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일요일날 왜 저것들은 교회 가느냐, 애들하고 같이 놀고 여행 가고 데이트하고 공부하면 얼마나 효율성 있게 그렇게 얼마나 좋아, 저거 시간 낭비한다. 여러분 예배는 맞아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마르바던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Royal waste of time. 왜요? 그 예배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인생이 변화되고 그곳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영성 가운데에 삶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예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머지 6일 동안 그 일주일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배자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나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이 심령이 격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적 한 주간을 살고자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 앞에 우리 나는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형식은 갖췄고 모양새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이 예배가 또 한 번에 그냥 그러한 예배로서 흘러나가는 그것이 나의 예배의 모습입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 되어 하나님이여 바로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기대하시고 갈망하시는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여 날마다 날마다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며 이번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예배적인 삶이 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 신앙인격이 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